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에 하락폭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을 상당히 좀 좁히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1147원 71전을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전에 1146원이었는데 큰 변화 없이 이 1140원대를 지키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이번 주 내일이죠. 이제 14일날 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달에, 11월 말에 금리를 한번더 결정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4일, 5일 금리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 12월 달에 또 미국 한번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보다, 12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금리에 대한 한번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보시면,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업균형 뉴딜을 이뤄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적인 발언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개별주 및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내용 안에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략 회의가 열렸다. 자,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뭐 일단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뭐 크게 이세 가지. 튼튼한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안망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로 핵심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두 가지가 핵심 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 균형에 대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균형 뉴딜이 어디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독일이 하나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도시마다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죠. 뭐 우리가 BMW와 아우디가 또 다른 지역에 있듯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역 지역마다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공산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역 균형 뉴딜 맞춰서 가겠다는 거죠. 이제 뭐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는 어디? 뭐 용인이라면, 뭐 삼성에 대한 전략 투자는 평택, 또는 우리가 전기차는 군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그린 뉴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조금 개별적으로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동반했던 것이 오늘 또 KPF, 제가 이름 계속 헷갈리네요. 제가 추천해놓고. 자, 지난주 공개방송,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공개방송에서 했던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KPF인데요. 그 지난주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더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고,
지금 장 종가가 조금 빠져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KPF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풍력 관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양 엠텍, 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상당히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이제 OCI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바닥권역에서 넘어서는 모습이고, SKDND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는데요. 장 후반 돼가지고 이 낙폭을 다시 한번 더 줄여내는 모습이었죠. 자 조정이 일부 들어왔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이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DMS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주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분들 찾아보신다면 우리가 KC코트렐이라든지 이런 저감장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재료를 선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솔 홈데코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휴캠스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테크도 오늘 다시 한번 큰 반등세를 좀 이뤘는데, 결국 수소차도 그린뉴딜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현대차에 대한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나머지 이 수소차 부품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도 시세는 상당하게 붙어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지 컨트롤스도 오늘 6% 빠졌다고 해서 이게 시세 꺼졌다기 보다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봤을 때,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도, 자 우리가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자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K사인이라든지 그죠, 여전히 움직임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바닥권역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라온시큐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바닥부터 또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드림시큐리티, 자 그죠, 시세가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도전비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안에서도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개별주 및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오른 종목군들보다는 하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이런 재료를 좀 더 선점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있겠지만 우리가 2분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2분기 대비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많이 판단할 거예요. 그럼 2분기 대비해서 나빠질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요. 그에 따라서 본다면 결국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것은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권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면, 자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을 때 좀 더 큰 베네핏,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실적 시즌이라는 것을 돌입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별주 및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있던 종목군들 개별주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똑같은 반도 접종 안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0.8%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3.1%,
상당한 상승을 한 번 더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업종 안에서도 지금은 좀 더 저렴한 가격 권력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현대차라는 부분, 현대차가 지금 상승을 할 때 지금 고가 권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멈춰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제 차라리 기아차가 조금 더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지 현대모비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했죠. 오히려 현대모비스 오늘도 3%가 반등이 나버리죠. 자, 이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격을 무시하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힘들다. 특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올리기 위해 사야 된다면 일부러 좀 더 싼 종목군에 대해서 공략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자, 오늘 현대제철이 보면 바닥권에 6%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이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재무제표가 건전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런 다시 한 번 더 PBR 밴드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가치가 0.2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너무 저렴하잖아. 왜? 이게 부각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건설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건설주들이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번 더 고개를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까지도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읽으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데 5G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5G의 100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이미 주가에는 110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거기에 실적을 얘네들은 90을 낼 거야. 하지만 실적은 80밖에 안 되거든요. 80점도 물론 잘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90점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닥 권력이 있는 종목군들은 야 너희는 60점만 넘으면 돼. 근데 65점이 나왔어. 생각보다 더 많이 맞췄구나. 얘네들이 훨씬 더 떨어지지만 이 업종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시장은 이런 애들한테 진보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가 60점 맞을 거 60점만 잘했어. 5점도 올라왔으니까. 야 근데 니는 90점 했는데 요번 80점밖에 못했어. 니는 좀 더 빠져야 돼. 뭔지 이해가 되시죠?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눈높이가 낮다는 거고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은 눈높이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일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했던 내용을 리바이브를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다시 반등 나오는 건 실적 때문에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을 보일 때 우리의 기대만큼의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신고가는 어렵다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시장은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중립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에 바닥권력이 있던 애들은 그거는 눈높이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조금 더 지금 실적 시즌에는 저렴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자, 우리가 대한항공도 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바닥권역부터 돌아서 올라와요.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 아이폰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역부터 돌아서 올라와요. 어느덧 이 LG 디스플레이 16,000원이에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차례고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한번 읽어보셨고요.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보지 마세요. 결국 지금 시장은 저가에서 상당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관심 종목 보기 앞서가지고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또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인데요. KC 코트렐, 한국 컴퓨터, BMT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환경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에도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가 공개방송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미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여기에서 더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제는 접근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을 보고 이 뒤에는 우리가 밑으로 이제 안 내려오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 버리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글 컴퓨터하고 BMT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약 PR 밴드가 반기 수준으로 봤을 때는 5.1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사실 이제 PR 밴드로 따졌을 때 저렴하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업이 예전에 이제 산청이라는 기업이죠. 지금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로 바뀌었는데 이 산청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 재평가 기대해보자. 3분기 실적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BMT인데요. 우리가 일전에 DK락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는데 이 DK락이 그 이후로 계속적인 급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11,000원대였고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한테 만원대 나갔던 기업이고 지금 이제 17,000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DK락이 그만큼 바닥권역부터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이 기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관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월 15일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건 이제 여기 이 가격대 우리가 요 9,000원대 여기 요 자리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를 운송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클린룸이나 또는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권역이라고 판단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BMT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클린룸을 만들 때 원래 이 BMT에 대한 회사에 대한 수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는 상당 부분에 대한 변화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BMT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희가 이제 전일 했던 종목이 또 상한가를 또 갔죠. 그래서 전일 RF세미 같은 종목군들이 또 상한가가 달성이 되면서 크게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시가총이 이제 600억이 좀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에는 이제 잡주였다가 잡주가 이제 일반적인 소형주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상단에 있는 자리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원 전후로까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도 보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력 매집 가격대 오르기 전에 했던 종목분들이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달성할 때 있고, 또는 100% 200%까지 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한번 더 오성첨단 소재가 또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사실 매집을 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익이 극대화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바라실 것 같아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고 주식에 대한 매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 매매 내역인데요, 3월 1일부터 7일까지 7월달까지 1000만원 2000만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 2200만원을 가지고 3800만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게 3월 1일부터 10월달까지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그만큼 절제를 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면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외일경제에 있을 때도 1등이었고 MTN에서도 1등이었습니다. 소용이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국경제TV 와서 1년 좀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줄수록 종목의 질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보람을 느껴서 그에 따라 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또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